어딨어 양철기? 몰라. 이거 범인 은닉지의 공무집행방해죄인 거 몰라? 확실한 증거도 없이 용의자로 특정짓고 압박하는 거 인권수사준칙에도 어긋나고 표적 과잉수사야. 양철기 나오자마자 사람이 죽었어. 7년 전에 죽은 애랑 같은 회사에 있던 애가 또 죽었고 범행 수법도 유사해. 이 새끼 그냥 두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른다고. 나랑 상관없어. 양철기랑 무슨 상관인데? 도대체 왜 놔준 건데? 송 회장이 시켰어? 이유나 좀 알자. 양철기 잡히면 오늘 그냥 안 넘어가. 뭐 큰일 한다고 그렇게 어깨가 축 처졌어? 아, 지금 기다리신 거예요? 그간 누구 가셨습니까? 자리 한번 마련했어야 했는데 영전을 앞두고 계신 시기라 민감하실 것 같아서 조만간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. 뭐 하러? 이유 없는 자리는 없는 법일세. 가자. 네. 송 회장 그 인간. 미제 살인사건이랑 분명 연관이 있는데. 검사가 추측을 함부로 입에 올리면 못 쓴다. 몹시 합리적 의심이에요. 아, 겨우 이거 드세요? 맛있는 거 사드린다니까. 한 끼 때우면 되지. 아니, 분명 뭔가 있는데 먼지 한 조각도 안 걸려들어요. 단서는 없고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고 낚싯줄로 고래 잡는 심정이에요. 미로를 빠져나갈 수 없을 땐 조감도를 그려봐. 하늘에서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어. 그렇게는 하고는 있는데. 미련한 진실을 이기는 건 없어. 사금을 캐는 사람들처럼 수천 장의 기록을 모으고 걸어다 보면 가라앉았던 진실이 떠오르게 돼 있어. 가자. 나 점심시간 남았는데. 단서 하나도 못 찾았다며? 들어가서 일해. 네, 알겠습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주간보고입니다. 그 요즘 세나가 만진 사건이 뭐야? 송 회장 이 새끼 진짜... 얼마 전까진 범중건설 양철기 폭행사건이었고 최근에 새로 배당된 사건들은 대체로 다 깡치 사건들입니다. 아니 그런 거 말고 비공식적으로 뭐 파고 있는 거 없어? 좀 이상한 게 있긴 한데 양철기가 7년 전에 용의자로 추정됐던 미제 살인사건 하나를 만지는 것 같더라고요. 살인사건? 그 건달 새끼가 범중건설이라고 했지? 네, 그렇습니다. 하... 송 회장이 이번 사건에 몹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서연아를 이용해서 이 자식의 목줄을 꽉 움켜쥐어야 하는데. 그럼 차라리 서연아가 세게 들어와주면 좋겠네요. 송 회장이 차장님의 힘을 엄청나게 필요로 하겠고.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. 걔네들 네 동생 죽인
진범 아니야. 진범 따로 있다고 네 동생 죽인. 모여서 네가 그날 받은 물건. 몰라 그런가. 그 택배기사 죽었다고 네가 받은 그 물건 때문에. 양철기는 네가 다 알고 있다던데. 너도 가담했다고. 나 아니야.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. 너 그 물건 뭔지 알잖아. 그럼 너 살인공조 한 거야. 지금 얘기 안 하면 법정에서 얘기해야 될 거야. 뭐였냐고, 네가 받은 그 물건이. 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며. 응? 뭐냐고.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. 그냥 받아서 전달만 해준 거야, 그 USB. USB? 너 차에 타 있어. 이태원에 그 아이를 만난 것 같습니다. 동훈재랑 엮였는 줄 알았는데 태기 형이랑 인연이 깊네. 화성품은 오로골인데 장영미한테 USB를 줬다고. 아이고, 넌 또 뭐냐. 여보세요? 저기. 아, 네. 연락 주셨던. 예, 네, 네. 죄송합니다. 진짜 이것만 드려도 돼요? 오르골 변상해 드릴게요. 좀 비싼 것 같던데. 아, 그건 괜찮아요. 근데 혹시 봤어요? 아니요, 아니요. 네. 됐어요, 그럼. 네, 죄송합니다.
여보세요? 무슨 일 있는 거 맞죠? 경찰에 신고할까요?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반드시 혼자 나와.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너 어디에 지금 이야? 평소 바쁜다. 너희 새끼 개수 잡고 죽여버린다고 했지? 지금 뭐 하는 짓이냐? 네 동생 핸드폰 거기 있어. 죽던 날 사고 현장에서 내가 가지고 왔어. 그 핸드폰에 네 동생이 왜 죽었는지 그 친구가 들어있어. 그래서 내 동생 누가 죽였냐고 이 새끼야. 그 모든 게 네 동생 핸드폰에 들어있다고. 이번에도 허술하면 나 진짜 죽는다. 머물 때 있으면 전화해봐.
그때마다 10억 준비되면 네 동생 핸드폰이랑 교환할게. 그리고 그 누구도 안 해서는 안 돼. 특히 송혜장. 너 지금 어디야? 그 돈 지금 줄 테니까 당장 보자고 이 새끼야! 명심해. 송혜장이 알면 절대 안 돼. 송혜장 믿지 마라. 내일까지 준비해. 시간, 장소 내일 알려줄게. 야! 명세표. 네. 요청하신 15억입니다. 15억. 담아줘요? 네. 왜 그렇게 놀래? 이거? 아, 아니야. 점심이나 같이 할까 해서 왔는데. 양철기. 이 새끼 진짜 튀었나 봐. 다시 연락 없지? 연락 왔어. 근데 형, 양철기가 재밌는 얘기를 하네. 형은 믿지 말래. 미친 새끼. 아니 무슨 헛소리를 짓거려, 그지? 어, 최변. 아, 왜 지난번에 부탁한 거? 내가 좀 알아봤는데. 아, 잠깐만. 어디야? 점심 다음에 하자. 오늘 많이 바쁜 것 같은데. 어, 그래. 그러자. 말씀하신 15억. 혹시 이거 회장님 봤어요?
끝났는데 갑자기 해결해야 될 게 좀 생겨서 나중에 하자. 그럼 형 왔어? 아,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. 안 그래도 아까 형한테 전화할까 했었는데. 저녁은 먹었어? 싱글 몰트는 빈속에 찢는 거야. 아저씨 진짜. 양철기 새끼가 왜 그랬을까? 나 믿지 말라고. 글쎄. 아니 뭐 그런 양아치 말을 신경 쓰고 그래. 넌 신경 안 쓰여? 장소 바꾼다. 반드시 혼자 나와.
야, 양철기! 정신 차려봐! 궁금해? 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. 택배입니다. 계세요. 철기가 죽었어. 누가 죽였을까? 그게 궁금한가 보네. 우리 태경이가. 태경아, 우리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난 의뢰를 하고, 넌 그걸 해결하고,
서로 침묵하는. 그렇잖아, 우리의 거래가. 우리 이제 앞만 보고 가자, 태경아. 2년 전에 또 다른 여배우 한 명이 실종됐어요. 전부 부모가 없거나 장애인, 생활 능력이 없는 가족들 뿐이었어요. 범중의 자금이 장애인터로 흘러들어갔습니다. 범중이요? 그렇게 동생 뒤에 숨어 괴로운 척하면서 네가 선택한 사람 마음껏 누릴 거잖아. 돈 없고 힘없고 짓밟히던 그대로는 죽어도 돌아가기가 싫으니까 위선적인 새끼. 이번 사건이 오빠랑 아무 연관이 없다면 송혜성 좀 팔 수 있게 도와줘요. 저랑이라 보실 생각 없으세요? 그분이랑 그만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. 내 동생. 아빠. 누가 죽였어? 미안하다, 태경.